안녕하세요. 쌍의 모든 리뷰 샘물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곤약 젤리, 포만감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닥터리브 곤약 젤리 제품이고요.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뭐 오늘 리뷰는 이 곤약 젤리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, 그리고 여러 가지 효능들 있잖아요. 뭐 곤약 젤리를 먹으면은 뭐 변비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장도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우선 곤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곤약은 이제 구약감자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. 이름이 구약감자라고 해서 감자랑 비슷한 건 아니고 환약재 중에 천남성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인데요. 여기에서 이제 이 전분이라든지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곤약입니다. 곤약이 100g에 한 5kcal 정도 돼요. 100g에 5kcal면 굉장히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곤약이 칼로리가 낮은 만큼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. 다이어트 하신다고 다른 영양분 안 드시고 곤약만 드시면은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습니다. 곤약을 가지고 젤리를 만든 게 최근에 나오는 곤약 젤리인데요. 이 곤약 젤리에는 이제 그런 곤약뿐만이 아니라 곤약이 원래 맛이 별로 없잖아요. 무미,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청포도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들 타고 또 뒤에 여기는 보면은 뭐 비타민 E라든지 니코틴산 아마이드, 비타민 B6나 B12 이런 거 영양소도 같이 들어있거든요. 다이어트에 조금 더 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이 곤약 젤리입니다. 이게 150ml인데 여기 보시면 6kcal 있잖아요. 요거를 먹으면은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실제로 곤약이 부피가 있잖아요. 부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서 포만감이 느껴지고 배가 좀 찬 느낌이 있고 공복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거 먹으면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라든지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,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. 이게 곤약이 여기 보시면은 분말이 0.13% 들어갑니다. 굉장히 조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식이섬유로 이런 장 배변 활동이라든지 소화 기능 활동에 효과를 주려면은 식이섬유로만 이제 한 2g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턱없이 모자란 양이죠. 그래서 포만감은 줄 수 있다,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, 요거는 맞는데 대신에 요거를 드신다고 장내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배변 활동이 활발해진다, 요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일단 제가 곤약 젤리 설명하려고 요 제품 들고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이게 그냥 젤리 맛이에요. 젤리 맛이고 청포도만 있잖아요. 그거고 맛있어요. 확실히 맛있는데 먹다 보면은 그 곤약 특유의 향이라고 하나요? 약간 그런 게 살짝씩 느껴져요. 포도향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150g인데 젤리 형태라서 먹다 보면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. 제가 이거 다 먹었는데요. 먹어보니까 이거 먹으면은 확실히 배가 부를 것 같겠네요. 예, 제가 이제 성인 남성이 이거 하나 먹으면 좀 모자란 느낌이긴 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드시면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거 공복감은 억제할 수 있는,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이게 영양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이것만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면은 몸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정말 내가 허기 가져서 못 살겠다 싶을 때 하나씩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, 오늘은 곤약 젤리 요거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. 그렇죠.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 잘 나오고 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뭔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. 이제 다이어트 식사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그게 진짜 제일 빠르면서 제일 오래가는 방법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